자, 오토바이 택시를 탔습니다.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지금 코코넛 빌리지 투어를 하고 있어요. 코코넛 꺼 코코넛 꺼 마무아 파파오? 꺼 파파오 꺼 마프라오 꺼 마프라오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4km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는 말이 2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토바이 투어를 하겠습니다. 자, 옆에 운전사입니다. 룸노 핸섬 합니다. 핸섬. 폰, you have a mobile phone number? Mobile phone. Phone number. Number.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콩 까올리. 아, 어. 꺼 마프라오 섬 오토바이 투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명, 3명은 탈 것 같습니다. 스쿨, 예. 학교라고 합니다. 롱리안. 롱리안. 여기 오셔가지고요. 여기 투어 한번 하세요. 이거 왕복 200바시라고 합니다. 한 세 사람까지는 탈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 뭐 사람 더 타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땐 사람이 착해가지고 뭐 흥정자라면 편도에 100밧, 왕복 200밧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선착장인데요. 아, 갑. 티니 송라티. 오케이 오케이. 갑. 자, 여기가 레민 선착장 가까운 선착장인데요. 왼쪽에 플로팅 시푸드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푸켓에서 유명한 시푸드 레스토랑입니다. 네, 길 건너에는 여기 바다 건너에는 레민 시푸드 레스토랑이 있고요. 레민 선착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레민 선착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폭풍우가 치거나 비바람이 치는 등 바다가 요동칠 때는요, 아일랜드 이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리조트에서 스피드보트를 이용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롱테일 보트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 자, 여기서 롱테일 보트 타고 건너가면요, 예, 롱테일 보트 1인당 100바시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로 쉽게 가는데, 요 거리가 대략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롱테일 보트를 타면은 한 2분? 3분이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와디캅, 사와디캅. 자, 여기 선착장 건너편에는 레민 선착장이 있습니다. 레민 선착장이 있고요. 해서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레민 선착장입니다. 아일랜드 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리조트 비가 와도 폭풍 와서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주변이 지금 다 섬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여기까지 쉽게 올 수 없는 구조고요. 아무리 폭풍 와서도 여기 이렇게 크게 바다가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 선착장에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아일랜드 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로 가겠는데요. 자, 여기서 플로팅 시푸드 레스토랑까지 이 롱테일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자, 이제 여기 선착장에서요, 아일랜드 스케이프 바이 브라사리 리조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약 2km고요. 여기 선착장에서는 플로팅 레스토랑까지 가는 무료 롱테일 보트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플로팅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네, 다시 이와 같은 오토바이 차량을 타고서 리조트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100바시라고 합니다. 100바. 네, 아주 잘생겼습니다. 네, 위에 천막도 있어가지고요, 비가 와도 상관없고요, 날이 뜨거워도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식사를 안 한다 해도 요 투어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 마을 구경도 할 겸요. 이거 100바밖에 안 합니다. 지금 반대편에서 지금 차량이 오고 있는데요, 100바입니다. 자, 이 오토바이 택시는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요청해도 이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 가서 오토바이 택시 좀 부탁한다 그러면 이 차량이 옵니다. 자, 2km인데 100바시입니다. 왕복 200바시고요.
하나 시프트 레스토랑이 있고요. 여기도 또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섬입니다. 마트고요. 마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여기 멋진 바닷새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도 안 피합니다. 날아가겠죠? 메이데이카? 아, 코쿤카.
아, 진달인 비치 리조트입니다. 다이카? 다이카? 어, 안 달라이카? 어? 안 달라이. 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는 거주민이 여기가 예쁘다고 저보고 가서 촬영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 여기가 무슨 진달인 비치 리조트라고 하는데 좀 리조트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아, 여기가 예쁜 어촌입니다. 지금 보니까 진달인 비치 리조트. 사람은 없는데요. 아주 예쁜 리조트인데요. 진달인 비치 리조트. 자, 이쪽에 마을이 있고요. 아, 여기 맹글로브 나무가 많습니다. 아주 예쁜 어촌 마을입니다.
아.